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어떡해. 어 어떡해. 야, 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야, 주유소 있는데 바로. 어. 무슨 일이야? 지난 25일 고양시의 한 화재 현장. 순식간에 그냥 너무 많이 피어나. 부시어 그냥 노래기가 어마어마해요. 저기서도 더웠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 거센 불길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재로 변했는데요. 네.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화학공장 입구였거든요. 네, 급박했던 이 당시의 화재 흔적들. 저희 그 KBS에서 나왔는데 여기 밭주인이세요? 네. 아이고, 바로 옆이네요.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피해.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들은 한순간에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망친 거지. 지금은 심어도 안 돼요. 그렇다면 하천 건너편 민가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다 번졌잖아. 간당간당 했네. 우리 집 아주 간당간당 했구만. 이곳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너무 황당하고 지금 말도 안 나와요, 지금. 갑작스럽게 덮친 불길은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요. 아찔한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전부 다 주유소예요. 바로 옆에까지 타버렸잖아요.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LPG 가스 충전소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화재 현장과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한 가스 충전소. 직원들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순식간에 그냥 너무 많이 피잖아. 불시어 그냥 진짜 쓸데없잖아요. 엄마가 했어. 많이 피어요. 일단은 쳐주면 주유소 인근까지 다다른 불길은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며 외벽까지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외양실 소방관은 다 왔다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에게 자세한 현장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수쪽을 다 타고 주유소 있잖아요, LPG 주유소. 그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제일 먼저 주유소 인근까지 번진 불을 제압했는데요. 제가 원인 조사 중이긴 한데 가구 창고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둘러 싸운 다음에 안에 좀 작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불을 취급하니까 뭐 목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자주 태우신대요, 거기가. 대피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관리인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